너무 아침 일찍 아니야? 화물터미널. 진짜. 딱 봤을 때 되게 잔인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왜 여기다가 넣었을까? 던져버리려고 했나? 바다에다가? 아, 이게 무슨 일이야? 현재 용의자들 정보입니다. 또 아직 피해자 정보 못 받았는데요? 아, 현재 피해자 정보가 파악이 되지 않아가지고요. 일단 현재 용의자들 정보부터. 아, 네, 알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의 신상 정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용의자 장비서. 아, 예. 네. 38세 다단계 회사 쩐다 네트워크 비서. 네, 두 번째 용의자 김 팀장. 40세시고요. 다단계 회사 쩐다 네트워크의 팀장. 그리고 용의자 세 번째 양 형사. 형사님이시네요? 네, 형사입니다.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만 알겠습니다. 10년 됐어, 10년. 아, 39세 서울지방경찰청 지능수사과 형사시네요. 네, 용의자 네 번째 박 형사님. 38세시고요. 서울지방경찰청 지능수사과 형사하시네요. 알 수 있는 게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그 안에 왜 들어갔대요? 아유, 그걸 알아야죠, 이제. 누군지 알아요? 아니, 우리가 용의자라는데 관계가 있으니까 불려왔을 거 아니에요. 장비사님, 예, 혹시 아세요? 누군지 알아요? 아는 눈빛인데? 신분증 나왔어요, 여러분. 장영창이라는 이름이고요. 장영창이라고요? 네, 이름이 장영창이라고 나와요. 장영창 얼굴 몰라? 쩐다 네트워크? 근데 얼굴이 다르네요? 저기요, 좀 보여주세요, 신분증 좀. 이 얼굴이 아니네? 이름이... 뭐야? 아, 장영창 맞아, 이거? 이거 진짜 얘가 답답하구만. 여러분, 이분이 특경법 위반 용의자로 수배 중이시네요? 지금 저희 경찰이 쫓고 있는 지명 수배자입니다. 자식을 내가 잡아야 되는데 여기서 보다니, 자식. 인적사항 장영창, 남자 41살이고요. 170, 70kg 저금전. 무슨 소리야, 숱이 이렇게 많은데 지금. 여기 딴 사람이구만. 병장의 능에 정확한 신원 확인이 어렵다고요? 병장에 좀 많이 능하거든요. 근데 그 얼굴일 줄은 몰랐어요. 사건 개요. 용의자는 16년 5월 12일경 잠적한 쩐다 네트워크 회장으로. 회장이에요? 네. 투자금 약 4조 원을 편취 후 도주. 탐정님, 뉴스 안 보세요? 대한민국을 뒤흔든 사건이에요. 이거 장영창 아닐 거야, 분명히. 장영창일 리가 없어. 장영창이 이렇게 쉽게 죽을 리가 없어요, 탐정님. 몸 안에 뭐가 또 더 있는 것 같은데. 여권, 중국 여권인데, 중국 여권? 김동포고요, 중국 사람이고. 아니 얼굴은 맞는데? 이 사람은 얼굴 똑같은데? 아니, 김동포한테 왜 장영창 신분증이 들어가 있어? 아,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야? 탐정님, 김동포가 죽은 거예요? 장영창이 죽은 거예요? 야, 이거 진짜 김동포 얼굴이 이 얼굴인데 이거 뭐야? 탐정님. 추가 영상 올렸습니다.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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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이 똑같은 사람이 저기서 걸어오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된 거야? 목상동이에요? 야, 씨, 너가 장영창 아니야, 자식? 사람이... 와, 거칠게 이러네. 뭐야, 이거? 그분의 존재감 자체가 으시시하더라고요. 제일 수상해요, 현재로서는. 다섯 번째 용의자 김동포. 네, 동포요. 41세. 조선족 출신 일용직 노동자. 김동포 맞아요? 몸은 몰라요.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죽어있는데, 지금. 내가 볼 때 둘 중 하면 장영창이야. 네, 여러분 일단 피해자 사망 추정 시간이 나왔어요. 5월 18일 밤 10시에서 12시 사이. 아, 다 필요 없어. 장비서. 여러분들의 알리바이가 중요합니다. 빨리 얘기해봐. 장영창 맞아? 어디 빼돌린 네. 거야? 그럼 일단 장비서님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젯밤 10시, 12시 사이라고 하셨어요? 네네네네. 저는 그냥 제 숙소에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원래 해외에 가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요. 그거 준비하고. 중국까지 못하려고 그랬겠지? 도망가려고 그랬다. 저 아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김 팀장님은 네, 어제 알리바이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 숙소가 여기 근처거든요? 네.
잠깐 여기 뭐 항구에 뭐 찾을 게 있어가지고 잠깐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네. 뭐 일찍 들어와서 잤던 것 같아요. 아... 잤던 것 같아요? 뭐야? 잤던 것 같아요. 아, 제 말투가 원래 좀 불확실해요. 입만이 열면 거짓말이구만, 김팀장. 아, 알겠습니다. 제가 좀 뭐 그랬던 뭐...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여기 김동포 씨는 어제 알리바이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한번 내 얘기해야 됩니까? 얘기해야 됩니다. 아, 맞네. 어제 그 오랑에 잠깐 사람 만나러 갔다가 네. 배어 하우스 집에 들어갔습니다. 배에서 사람을 만나고 집으로 배회하고 예. 배회하고 여기를 잠깐 배회하다가 그럼. 들어갔다. 네. 들어간 시간이 몇 시죠? 한 11시 20분? 11시 20분. 네. 네. 양 형사님, 어제 알리바이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뭐 알리바이고 뭐고 저는 지금 이 녀석 때문에 잠도 못 자요. 10시, 12시? 계속 얘 때문에 지금 비상근무 중이었습니다. 돌아다닌 거죠. 저희 진흥수사과는 장영창 밤 잡느라 뭐 혈안이 돼 있었기 때문에 네. 저도 어제 출동 명령 받고 돌아다녔습니다, 여기저기. 아, 여기저기 돌아다니셨다. 와, 이게 뭐야, 무슨 일이야? 와. 내가 아는 장영찰 얼굴은 이건데 당장은 할 수 있죠. 하지만 그 얼굴 원판음에 관하지 않는데 혼란스럽더라고요. 비슷하긴 많이 비슷한데. 너 장영창이지? 깜짝 놀라갔구만. 그 김동포가 장영창일 수 있고 장영창이 김동포일 수 있고. 자 일단 목에 일단 목을 누가 쫄랐나 보지? 어. 이게 목 쫄은 게. 더 컨테이너 한번 가볼까요? 컨테이너? 응. 오케이. 예. 아유, 이거 장영창이 이거 그냥 아주 그냥 개판으로 살았구만, 개판으로 살았어. 이게 핸드폰이 뭐, 뭐 이렇게 많아? 대부분이 여기 널브러져 있고 여기저기. 예. 메시지. 뭐 안 뜨더라고요. 핸드폰이 너무 많다, 응? 핸드폰이. 예. 어휴, 야, 이 자식 이거 변장에 능하다더니만 진짜 아주 그냥 대단했구만 그냥, 어? 이러니 못 찾지. 부동산 매입. 한국 정력공사. 이게 뭐야? 어? 와우스. 정력공사라는 데가 있구만. 아니 지금 뭐네? 이게 다 있구만. 이게 남조선에. 이거 체크돼 있는 건 뭐예요? 러시아 모스크바, 체코 프라하. 이거는 이거 장영창 조직 추적한 루트 아닙니까? 수사방은 교묘히 빠져나와서 잡지 못했어요. 아. 피해자가 무려 30만입니다. 아유, 저희를 추적을 갖다가 뭘 이렇게 열심히 했네, 이 사람. 아유, 진짜. 아주 집착적인 어떤 거를 느꼈어요. 그만두고 싶으세요? 박 형사님, 사직서 왜 가지고 계신 거예요? 우리 같은 셀러리맨들은 다 사직서 가슴에 품고 일하는 거 아닙니까? 사직서,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사직서를 가지고 있는. 아, 진짜. 장비서, 먹고 살기 힘들어? 냉장고가 왜 모양이야? 죽겠어요, 그냥. 아유, 뭐야 이거? 이거 학교 사진 아니? 이거 학교 사진? 야, 이거 빵에 갔다 왔구만, 이 자식 이거. 이건 또 뭐야? 나중에 문제되시겠다. 아유. 공유? 뭐하세요, 탐정님? 한 우물만 파시기로 하셨어요? 대박이에요. 진짜 대박이에요. 진짜. 한 우물 파서 대박 건졌어요.
집에 있었을걸요라고 얘기한 김 팀장. 알리바이가 좀 뭔가 약간 좀 의심스러워서 김 팀장 방을 가서 봤는데 주소 주면서 김 팀장. 고용 계약서 16년 5월 3천억을 주고 그런다? 어쭈 뭐야 이거. 고용인 장영창, 대리인 김비서. 청진서가 왜 있어? 쭈 이런 걸 왜 가지고 있어? 박형사 뭔가 이상해. 어떻게 사는지 궁금했어요. 아이고 독촉장이 있네. 아, 아이고 돈이 많이 필요했었겠는데. 지금 8억을 갚아야 되는 상황인데. 아이고 통장이 있네. 자 보자 보자. 에? 장 씨? 우리 안 형사. 아유 법 없이도 살 사람이지. 쩐다야 그 자료. 그렇게 열심히 자렸어. 하여튼 일 중독 하나는 알아줘야 된다니까. 정의를 사수해야 되는 그 일념에 있는 열혈 형사. 류 회장님은 정말로 정의가 가장 싫어하는 스타일이거든. 이거 뭐야. 야 얘네도 오래 사귀었네. 아유 진짜. 우리 양 형사님 순애보 저기 로맨티스트. 이거 뭐야 정체가. 이거 뭐지? 뭐 할 때 쓰는 거야? 이게 무슨 카메라 배터리. 근데 양 형사 방에 있을 것 같지 않은 리 액자가 있던데. 리. 방 너무 짠해. 뭔가 마음이 아파. 야 이거 뭐 바풍이 다 숯검댕이야. 응? 어우 이거 뭐 뭐야 거미? 냄비 안에 거미가 살아. 어우 이거 저 옷장은 참. 에헤 그래도 없이 살때 지갑은 있네. 아유 아주 똑두꺼비가 똑같이 생긴 아들이 있네 김동포가. 대출을 돈이 필요해서 오호라 살인 도구 발견. 청구 살인장가? 그래 뭐 이 줄로 목을 졸랐을 수도 있고. 당연히 사체를 있는 곳을 가봤고요. 목 부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졸린 자국이 있습니다. 이렇게 목 조른 것 같지는 않고 뭔가 그 도구를 이용해서, 네. 도구를 이용해서. 두 번째 사진은 컨테이너 박스 안에 들어갔는데 여행 가방에서 옷을 뺀 듯한 그 옷이 널브러져 있었고요. 도망가려고 준비를 했었는지. 질문 네. 있는데 그 옷가지를 보고 그거가 생각이 난다고요? 그럼 무슨 생각을 해요 그럼? 누군가 뭘 그게... 찾고 뒤지려는 흔적은 아니었을까요? 저는 그냥 이거 시체를 담으려고 옷을 빼고 뭐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다음 간 곳은 박 형사 방을 갔습니다. 이딴 돈만 하려고 나를 버려? 자, 보자, 보자. 연대 보증서, 아이고. 남편이 연대보증서 10억을? 아오. 근데 제가 통장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너무 나만 뒤진 거 아니에요? 근데 집중수사 들어갔는데 이 통장을 봤는데 2015년 1월 달에 장 씨라는 사람에게 2억의 돈이 들어오고요. 그 이후에 5천만 원씩 계속 꾸준하게 입금이 된 게 있었는데 장 씨 누구예요? 글쎄 나도 누군지 모르겠네 장 씨가. 장영철이랑 사귀었어? 김 팀장
감옥에서 머리가 어떻게 된 거야? 장비서 아니면 장영창 아니야?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그거는 우리가 좀 더 집중해서 파봐야겠죠. 그리고 우리 김 팀장 출소한 지 얼마나 되셨죠? 일주일. 얼마 안 됐습니다. 야, 빵이래 갔다 온 기요? 예, 빵에. 예, 교도소에 갔다 왔어요. 근데 왜 만다? 김 팀장 잡을 때 환수한 금액이 300억이었습니다. 근데 김 팀장 서랍에서 고용 계약서가 발견이 됐는데 피고용인 김 팀장에게 준 돈은 3천억이에요. 근데 나머지 돈은 2,700억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돈 어디 뭐 센 거예요, 뭐예요? 아, 그 많은 돈이 어디로 셉니까? 어디 갔어요? 아, 3천억이 있으면 내가 지금 여기 왜 왔냐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호텔이나 이런데 호화 생활을 하면 의심받을 거 아니에요. 아, 역시 범죄자야. 아. 범죄자 마음을 잘 아시네요. 저 일단은 그 출소를 하자마자 김 팀장이 굉장히 누구를 찾으려고 돌아다녔었나 봐요. 지도가 있었는데. 아, 꼼꼼하게 잘 찾았네. 뭐 여수 뭐 밑에 쪽 통영 쪽 이쪽을 다 돌아다니면서 X를 표시해 두고 장영창이 살해된 곳이 인천인데 왜 인천에 동그란 표시가 돼 있고 인천에 있을까? 그리고 왜 공구통에 청진기가 있을까? 그리고 왜 컨테이너 박스 금고가 열려 있을까? 성격 급하네. 청진기로 어디 진찰했어? 청진기로 어딜 진찰해? 금고를 진찰하는 거지. 금고를 진찰하시는 거죠? 금고를 진찰하는 거죠. 근데 그 금고가 어느 금고를 진찰하신 거예요? 김 팀장이 못 받은 돈이 굉장히 많은 상태에서 출소를 하자마자 장영철을 쫓아다녔고 금고에서 뭘 빼갔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몫을 챙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너무 간이 작다. 고작 3천억으로 뭘 사람을 죽여. 3천억이면 충분히 죽이죠. 아, 이렇게 간이 작아서요. 아니, 연변에서는 300만 원에도 죽이는데. 김 팀장님. 아, 여기 서울에 와서 3천억으로 사람 안 죽여요. 대단하구만. 장비서가 누구 비서죠? 저는 장 회장님의 비서입니다. 같이 한때 같은 빵을 먹고 살았던 빵 동기였죠. 이 장비서에 여러 가지 또 위조된 신분증들 그리고 캐리어가 있었는데 아이고 이거 뭐야? 가방에 잠겨 있어. 장영창이랑 같이 뭔가 짐을 싸가지고 여기 지금 바닷가 부두에서 밀항을 둘이 하려고 하다가 그 안에 돈 있는 거 아닐까? 같이 도망가려다가 뭔가 지금 수틀러져가지고 장비서가 죽였거나 뭐 아무튼 뭐 약간 구린내가 많이 나죠 인간은. 자, 그다음 김동포 아저씨. 김동포 씨 방에 갔더니 왠지 모르겠는데 이런 끈이 있더라고. 아, 그거 나도 의심스럽더라고요. 목을 쫄랐을 수 있을 만한. 사체 흔적하고 거의 굵기가 비슷하던데. 근데 뭐 보니까 같이 뭐 망치도 있고 그 실리콘 건 이런 거 같이 있었던 거 보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그냥 일용 잡부로 하루하루 근근히 먹고 살았더라고. 그리고 제가 봤더니 돈을 입금시킨 거래 영수증. 중국에 있는 와이프라는 사람한테 4억을 입금했어요. 그건 내가 입금한 거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그 와이프는 누구예요? 누구 와이프예요? 제 부인 이름이 와이프입니다. 본인 와이프가 와이프군요. 네. 와이프.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같이 발견한 게 신분 포기 각서를 발견했어요. 희한한 사람이야. 신분 포기 각서. 나의 신분, 뭐 여권 이런 거 다 포기하는 대가로 5억 원을 받기로 했단 말이죠. 5억 원을? 그 와이프한테 보낸 4억을 본인이 보낸 게 아니라 이 계약을 한 상대방이 와이프한테 보내준 걸로 보이는데. 맞죠? 뭐 그 마음대로 추리하시라고. 아주 중요한 게 나왔어요. 예, 이게 어딘가를 가려고 하는 메모가 발견됐습니다. 아, 그게 있었어요? 네. 맨 처음에 알리바이 진술할 때 다음 날 해외 갈 일 있다고 하셨죠. 그게 2배였나요? 같이 타려고 그랬나 봐. 아니 근데 원래 장영창 씨랑 아는 사이신가요? 장영창 씨는 제가 컨테이너 박스에서 얼핏 봤습니다. 얼핏? 제가. 얼핏. 네. 장영창을 만나러 간 게 아닌가 봐요? 다른 누군가를 만나러 갔었나 봐요?
아, 저는 장비사를 만나러 갔습니다. 오, 장비서가 장비서가 알선에서. 예, 장비서 방을 가봤는데 예, 거기에 연변 대출 신상 정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럼 내 이름이 이게 김동? 야, 이 새끼가 나. 보이스피싱 사기 이 새끼가 쳤구나. 여기에 제 이름이 있었습니다. 아, 본인 이름이요? 제가 보이스피싱을 당한 보이스피싱을 한게 아니고요? 예, 네. 제가 연변에서 2억을 당했습니다. 2억이나요? 제가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제가 한국에 돈을 벌러 온 겁니다. 내 돈을 2억을 빨아먹은 친구는 저 장비. 진짜 이 자식 너 너무했다 임마. 진짜. 벼룩에 간을 내먹지. 장비서 방에서 제가 발견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아, 내 방은 왜 이렇게들 가셨어들. 아, 보이스 피싱 매뉴얼을 발견했어요. 아, 이게 나쁜 놈이네 아주. 김 팀장이라는 친구가 작성했어요. 예? 얘라 이 쓰레기야. 뭔가 이 김 팀장과 장비서가 뭔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고 그 갈등으로 인해서 장영창 누군가가 죽인 겁니다. 그 중에 한 명이 김 팀장 컴퓨터에서 스위스 은행 해킹 프로그램을 발견합니다. 어? 출소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사진은 없지만 네, 국립도서관 등지를 다니시면서 뭔가를 했던 흔적이 있는데 혹시 IP 추적을 당하지 않고 해킹 프로그램으로 스위스 은행에 은닉된 네, 다단계 조직의 돈을 빼오려고 한 거 아닙니까, 김 팀장님? 아, 아주 소설을 잘 쓰시네요. 소설이라뇨. 이건 팩트에 가깝죠. 예. 스위스 은행 해킹했죠? 아니, 스위스 은행을 내가 해킹하면 여기 있겠어, 그게. 스위스 은행 프로그램 접속해서 돈 빼내려고 했죠, 안 했죠? 아니, 나는 스위스 은행 그냥 이용하는 것뿐이에요. 스위스 은행 고객이에요? 네. 거기 돈 얼마 있어요, 그럼? 얼마 있는지 알면 깜짝 놀랄 수도 있어요. 아니죠, 우리 김동포께서 얘기하셨던 이렇게 쫙 빨린 그 얘기는 플레이어는 김 팀장님. 이 바닥에서 정말 전설적인 존재였거든요. 김미영 팀장님. 말씀은 제가 양영사님 쪽 공간만 뒤졌습니다. 양영사님께서 저희 회장님과 저희 조직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으셨습니다. 출입국 허가를 받은 내용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 여권 보는 줄 알았습니다. 많이 팠죠? 장영창 잡으려고 1년 동안 돌고. 아, 정말. 저희 부서에서 공 많이 들였어요. 그러니까 양형사의 공간에 가보면 칠판에도 이렇게 딱 있습니다. 인물도가 있고 수사 경과도가 이렇게 쫙 있습니다. 근데 양형사의 방을 가보면요. 네. 그거는 커튼 뒤에 가려져 있습니다. 아하. 왜 가려져 있을까요? 명령으로 받은 수사가 아닌 개인의 어떤 관심, 개인의 응어리. 자, 그리고 이거가 그 진단서인데. 자. 그러고 보니까 양형사가 장영창 수사하다가 칼 맞은 적이 있어요. 그럼. 한 두 달 쉬면서 고생 좀 했다. 그럼 그게 맞았군요. 칼을 누구한테 맞았어요? 보이시죠? 그거 찔린 겁니까? 이게 사실 제가 회장님 모시고 해외 좀 나갈 일이 있었는데 갑자기 뭐 하여튼 짝탈만 하신 분이 갑자기 나왔어요. 막 그러는데 회장님 갑자기 그냥 날카로운 걸로 막 이렇게 뭐 하더니만 밤톨만 한 사람이 거기서 쓰러져 버렸어. 나를 찔렀어? 이놈의 자식! 하면서 나올 수 있는 이 분노. 1단계. 1단계, 오케이. 자, 그다음에 부모님 중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유서를 제가 발견했습니다.
짐만 남겨 가서 너무 미안하다라는 부모님의 이런 어떤 사업적 이런 재난이 아니 우리 쪽이랑 연결됐다면은 가족 사이에 얽힌 이 자 그다음 우리 양 형사님 엄청난 순회보 형사님과 나눴던 마지막 대화들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그 한물간 2G 핸드폰을 배터리가 닳으면 어떡할까 그 배터리까지 다들 지금 이제는 죽은 사람이 장영창이라고 아예 확신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아까 전에는 김동포일까 장영창일까라는 약간 고민이 그렇죠. 있었어요. 맞아요. 저 사람이 정말 김동포일까? 제가 책 가방 안에서 얼굴을 고쳤네. 장영창의 성형 견적서를 발견을 했습니다. 어디서 났다고요? 시체 가방 시체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김동포님의 지갑 안에서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가족 사진 뒤에 아드님과 같이 찍은 사진이 있더라고요. 쇄골 한 번만 보여줄 수 있으시겠어요? 뭐야? 쇄골. 쇄골. 네, 김동포님. 아드님과 똑같은 자리에 이렇게 쇄골에 점이 있으시더라고요. 이 사진에. 아, 보여달라는 거. 몸을 까서 보여달라는 겁니다. 아. 예.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있어야 되죠. 그래야 장영창인 거지. 그래야 김동포죠. 아, 이거 너무 빨리 잡히겠는데 오늘? 야, 이렇게 되면 장영창이 김동포를 죽이고 자살로 위장하고 살아남은 거일 수도 있나? 야, 그럼 야. 장영창을 여기서 잡는 거야? 장영창 제가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네네. 보입니까? 아, 네. 네. 아, 보입니다. 너무 명확히 보이네요. 그리고 제가 소름 돋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장비서님 컴퓨터요. 휴지통과 스팸 메일함을 뒤져봤는데 거기까지? 근데 ANWA0323 이 사람이 장영창 씨의 거짓 위치를 알려주고 있더라고요. 혹시 아는 거 없으세요? 네? 박 형사님 아는 거 없어요? 거짓 위치라고요? 박 형사님의 명함이 붙어 있는 ANWN0323 안화 투어. 그리고 그 장 씨 그 통장 그거가 그게 장비서예요? 야, 박 형사, 너 설마? 나도 장비서인지 오늘 알았어. 이야, 박 형사 많이 망가졌다. 그래서 먹고 살라고 그랬다, 먹고 살라고. 네, 지금 탐정 보조가 제일 의심 가는 사람은 과연 누구입니까? 저는 네. 장비서요. 장비서. 이유는요? 장영창이 변장을 했을 때 네. 아는 유일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장영창이 김동포 얼굴을 하고 있는 걸 아는 사람은? 와. 감정 보죠. 브라보. 멋있다. 모자르나? 1.5톤 모자르나? 근데 아까 이 모나리자 보니까 코를 흘리고 있던데? 보여. 뭐지? 없죠. 일단 없고. 아, 이거 한번 풀고 싶은데. 잠겨 있어? 이 안에 사람 들어 있는 거 아니야? 사기 2. 와, 풀었다. 뭐 했는데 풀렸어? 사기. 아, 사기. 와. 돈 대박이다. 와. 야 이거 얼마야? 와. 야 이 정도면 진짜 진짜지. 아니 이거 위패도 아니고 진짜야? 우와 이거 얼마야 이게? 아니 근데 이거 19억인데 이거 껌값이거든. 이게 껌값입니까? 아 이거 껌값이요 이거. 내가 여태까지 진짜로 뼈 빠지게 일했는데 내가 한 푼 못 받아가지고 그냥. 가져갔어요. 아유. 그리고 여기 메일 보면은 작년에 이 경찰한테 김 팀장 이거 온다고 메일 보낸 거 누구야? 2016년 5월 18일 작년 딱 1년 전이야. 김 팀장 미안한데 네? 김 팀장 너 잡게 한 것도 얘네야. 장비서 너지? 뭘 납니까?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까? 회장님이 하라니까 하지? 내가 사주 받고 너 있는데. 그러니까. 아, 네가 메일 보낸 거 아니야? 너 이 쉐이키. 근데 지금 또 한탕 하려고 홍콩에서 준비하고 있네. 투자 계획서가 있고. 야. 홍콩. You give 5만 달러, I give 380달러 every day. CEO 장비서.
이거 사업설명서가 한국에서 하던 거랑 똑같은 거야. 두 사람이에요? 사실은 장 회장이야. 사실은 장 회장이야. 어? 장 회장이야. 장? 아, 장 회장인데 장 비서를 수술시켜서 죽였어. 장 회장이야. 회장님. 여태까지 장 비서가 계속 비서인 척하고 사람들 만나고 이랬는데 사실은 자기가 회장인 거야. 이런 식으로 하고 모든 사람들을 속였던 거야. 친구름만 했던 사람 치고는 정말 많은 걸 알고 있더라고요. 양형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절대적 사명감 그리고 정의로 어떤 게 뭔가를 가려고 하는 거 뭐 충분히 이유는 있었는데 발신 변호 표시 제안. 근데 이거 누가 준 거야? 몰라. 왜 이래? 진짜 몰라. 왜 자기한테만 이게 가? 이거를 내가 이걸 알아도 내가 알릴 수가 없었던 게 뒤에서 누군가 계속 그 정보를 누출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나는 그냥 대가 없이 정보를 주는 정보원이 있다고? 정보 줬어. 누군데? 어 요거를 내가 말할 순 없어. 왜? 내 정보원이니까. 어머니 다단계 때문에 돌아가신 거 맞아 아니야? 맞아. 스핑크스 때문이 아니면 쩐 네트워크 때문이야? 스핑크스야. 스핑크스에서 쩐네 네트워크에 사는 수법이랑 똑같아. 동일범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동일범인 줄 알고 나는 완전 미친 듯이 장영창을 쫓아다닌 거야.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가 비리 경찰로 몰릴 수 있는 위험이 있단 말이야. 그녀를 지켜주기 위해서는 우리 회장님 죽이고 증거를 없애고 그게 순해보지. 정의란 무엇인가? 뭐야 이거? 아 잠겨있다 씨. 스위스 은행 프로그램 마크와 일치하는 USB가 하나 있었거든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안 카드를 사용하듯이 스위스 은행 계좌를 여는 보안 토큰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 지문을 대봤더니 안 열리더라고요. 야, 참. 오, 되네. 아, 나 진짜. 아니, 진짜. 아, 이걸 어떻게 찾았어? 나 진짜 어이가 없네. 아까 그 USB 본 건데. 어, 지금 빵원인데? 아, 이런 형사 재능을 좋은 일에 써야지 이렇게 범죄다 끊어풀러 쓰고 말이야, 진짜. 아, 지금 빵원인데? 네, 박 형사님. 주머니 좀. 가져가, 가져가, 가져가. 어디 있어? 아 여기 있다. 그거 어디서 찾았는데? 네. 이거 박 형사 가방. 야, 야 너 개털이구나. 나 감옥까지 갔다고 돈도 없어. 빙고. 이거 봐. 어유 이거 수첩. 저게 돈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수첩에서 뭐가 있을 것 같아 지금. 야, 장군에. 나 감옥까지 갔다고. 돈도 이것도 없어. 공유했어요 어제? 이거 봐. 어유 이거 수첩. 공유라뇨. 이거 그냥 내가 그냥 찍은 거예요. 수사에 도움이 될까 봐. 왜 진짜 마지막 이것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야, 그동안에 이거 비리 장부 깐다고 해서 내가 마지막 그거 딜 받은 거야. 근데 사실 미랑 못했잖아. 사실상은요. 경찰 시원하게 그만두려고 그랬어. 탐정님. 근데 위조지폐더라고. 네? 근데 위조지폐더라고. 네? 위조지폐지 못했는데? 내가 저 돈가방 보니까 딱 느낌이 오는 게 아, 그러니까 나한테 20억 주기로 하고 어? 1억 주고 19억 저 빼돌렸다니까 장기사가. 그러면 이거는 위조 지폐 19억이고 저게 실제 지폐 19억. 실제 19억이 저기 있다니까. 장기사 쓰레기네. 정의란 무엇인가? 네, 정의란 무엇인가? 전 공식 개런티입니다. 이게 뭐야? 이게 뭔 말이에요? 10만, 100만, 1000만, 1억, 10억, 100억, 1000억, 1조 5천억. 응? 응? 진품. 이게? 진품 결함지. 아니, 이거는. 지금 이거는. 이게 진품이라는 증거라는 거야? 네.
이거 영수증 뭐야 이거? 2017년 5월 18일 11시 10분. 11시 10분이면 내가 11시에 갔다 나왔거든? 이거 돈가방 받으러 간 거였어요? 10시 20분에 돈가방 들고 나왔어. 네. 근데 집에 가서 열어보니까 위패더라고. 네. 사실 찾아갔지. 11시 20분에 나랑 전화 통화를 했었는데? 내가 11시 15분쯤인가 다시 갔는데 20분. 11시 20분에. 누나. 누가 노래 하나 좀 불러주세요. 노래 어울리는 노래. 할렐루야. 진품이야 이거 설마? 아유, 아유, 아유 설마. 아유 진품. 진품 증서. 1조 5천억짜리. 이게 진짜. 어유 지금 뭐 진짜 이거 산 거야 아니면 그림 받은 거 어떻게 한 거야? 뺏은 거야 어떻게 한 거야? 그림 어떻게 한 거야? 어떻게 나 어디서 난 거예요? 찾아봐. 어? 내가 지금 짐작 가는 거 이거 1조 5천억이라고. 오케이 너 내가 찾아낸다 임마. 잠깐만. 쟤를 쉽지 않습니다. 우리 다 와야 돼. 자 여러분 여기 잠깐 와서 영상 같이 보실래요? 탐정님. 네? 작년 5월 19일이면 모자를 보니까 아 똑같다 아 김 팀장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이게 양형사 책상에 있었던 CD에 들어있는 동영상인데요. 자 이게 무슨 영상인지 본인 아마 알 거야. 화약발이 잘 안 받네. 금고는 거 뭐야 이거? 그럼 금고에 얼마 넣었어? 저 금고는 저 금고는 그냥 지문 그 USB 그거하고 아 그러면은 스위스 은행 뭐 이런 자료들 그러니까 스위스 은행에 있는 거 고스란히 여기 갔네. 그러니까 내가 김팀장 빵에 들어간 사이에 내가 1조 5천억을 내가 씨 내가 이런 사람이야! 1조 5천억을 내가 어? 내 스위스 네. 은행 계좌로 근데 내 돈을 어떻게 먹었냐고 너 내 지문 있어? 기다려봐 내가 다 얘기해 줄게. 기다려봐. 이 지문을 내가 그 복사를 해서 실리콘으로 만든 거에다가 입혀가지고 돈을 찾아서 저 그림을 샀어. 오케이 오늘 여하튼간에 중요한 거는 1조 5천 갖다가 줬다 씨 모자란 그림 산 거야. 형님이 뭐가 되게 끝나풀이라는 거를 오늘 알았단 말이야? 오늘 알았어 오늘. 우리랑 얘기하면서? 네 오늘 알았어요. 장비서님 핸드폰 좀 보여주세요. 이거 그냥 찍은 사진. 장미랑이 누구예요? 19일 밤 12시 어서 오세요. 그게 그 미랑하려고 했던 그 증언. 아,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배 이름. 김동포. 종신. 김동포. 사망 보험 증서네. 수익자가 자기 아들 김자우. 야,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죽으면 일단 아들한테 5억이 가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는 신분이 없어지고. 김동포 씨, 이거 보험 증서, 아, 그 생명보험. 보험 등급입니다. 네. 저 보험 증서 네. 재밌어. 이거 내용이 그거 맞죠? 재밌어. 본인이 죽으면 아들한테. 선생님, 이 보험 증서 재밌어요. 어차피 장영창은 김동포 얼굴로 죽어있고 사망보험금이 자기한테 올 거잖아요. 아, 그 생명보험. 보험 등급입니다. 네. 이거 내용이 그거 맞죠? 재밌어. 본인이 죽으면 아들한테. 선생님, 이 보험 증서 재밌어요. 이게 지금 이거 보고 탐정님 말하세요 일단. 그러면 이거 누구예요? 제가 필요해서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장미랑한테 아까 문자 받았잖아요. 연병 갈 일이 있어갖고 예 연결해 준다 그래서 제가 만났습니다. 자 장미랑한테 전화 한번 해볼게요. 내가 자기가 죽어야지 아들한테 자기 집안으로 5억이 가는 거잖아. 그래. 4억도 받고 그러니까 5억도 그래. 받고 신분 바꿔서 4억 받고 바꾼 사람 죽여서 5억 받고.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아, 이건 내 보험 등거고 네. 네. 중국에 그 우리 짜오 아들한테 가는 제가 죽으면 만약에 제 위험하세요. 이상 전조사 미랑 장미랑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장미랑 씨. 혹시 네네. 장비서라는 분 아세요? 이분이 원래 5월 18일 거를 예약을 했었는데 네. 원래 두 명을 예약했었는데 지금 한 분은 엊그저께 와가지고 예약을 변경했고 그리고 저 5월 19일 오늘이죠. 오늘 밤 12시로 그 홍콩에 아 예약을 바꾸셨어요? 그럼 계획 범죄네. 예. 그럼 혹시 김동포라는 분은 아세요? 아, 그 약간 눈 부리부리 눈 크고 예. 그 사람도 오늘 밤 12시에
중국 연변으로 가고 싶어요. 오늘 밤이 확실한 거예요? 19일 밤이? 19일 밤, 오늘 밤 왜 예약을 갖고 오셨을까요? 저는 틀려고요. 전화기 있어요? 혼자? 저는 역시... 그럼 어떻게 떼놓을 생각이었어요? 장영창이 따라 붙는다면? 아니요, 뭐라고 따라... 거짓말을 하고? 나보다 하루 먼저 갈 거거든. 장비서를 좀 더 많이 파고 싶어요. 단서로 봤을 때는 어쨌든 지금 장영창을 도와준 것밖에 없어요. 너무 깨끗해서 더 의심 가는 거 있잖아요.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약간 그런 느낌. 뭐 봐요? 문자 봅니다. 근데 경찰 움직임 좀 확인하라고. 김동포 얼굴이까지 찍혔는데 지금 이 문자에. 에? 김동포 얼굴이. 얼굴이 지으시네. 김동포 얼굴이 좀 이상해? 이게 이건 뭡니까? 이게 뭐지? 이게 뭐예요? 시옷을 두 번 넣어요. 김동포가 찾았는데? 와 청진이. 어? 잠깐 청진이. 청진이 고무캡이면은 잠깐만. 어? 너 안 나갔네. 아유. 빨리 갔다 와 빨리. 금고 열었던 증거야. 김동포 얼굴이. 어? 그건 뭐, 뭡니까? 봐봐, 이거잖아. 이게 이거 누가 뭐 같아요 이거? 청산가리? 보석? 사파이어? 보석. 이거 안에 뭐예요? 보석입니까? 핸드폰 하나 더 있네요. 아이언돔입니까? 아 이거를 일단 다 마셔봐야지 알 수. 자 잠시만요. 네, 핸드폰도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지금 핸드폰 두 개인 거 알으셨어요 다들? 아니. 이거 작성 중이던 문자. 이거가 아이고, 아이고. 5천억. 5천억? 껌이네 뭐. 100천만 10만. 얘 그도 껌이요? 5천억 뭐 어디다 써? 이제 김동포 얼굴로 하자. 경찰 움직임 좀 살피려고 해. 저 대포폰에 있었어. 저 대포폰으로 보낸 문자를 여기서 받은 거야. 장 회장 핸드폰이 저기 있었던 거 맞는 거야. 그거는 장 회장 핸드폰 맞지 당연히 그 문자도. 그럼 자기가 자기한테 문자 보냈던 거냐? 문자요. 근데 장 회장 장비서 누가 장영창인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야. 카멜레온 같은 놈이야. 목욕할 때도 이름은 안 나와 있어 이 사진에도. 안 보여. 어? 아. 왜 굳이 장 씨일까? 자, 봐봐. 네. 내가 10시 25분에 누군가 들어가는 거 봤어. 그때는 나오는 길에? 어떤 남자가 나한테 줄 돈가방을 내 컨테이너에 놓고 간 남자가 저 컨테이너로 들어가는 거 봤다고. 저 컨테이너 들어가는 걸 보고 내가 사진만 찍고 집으로 갔다가... 간 거지. 근데 내가 40분에 나왔어요. 25분에 그러면 내가... 그러면 내가 본 사람은 장비서네. 그러니까 블루다이 아까 그게 그냥 지나가서 그게 갑자기 어디서 났는지 출처가 어디서 나요? 어저께 밤에 내가 슬쩍 한 거예요. 어디서요? 그냥 거기 아지트에서. 아지트에서? 어. 다이아몬드 같은 가방을 가지고 나는 튀었어요. 근데 왜 훔쳤어요? 나한테 네? 100억을 준다고 그랬어요. 2년 동안 한 푼도 안 줬어. 그게 내가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겠죠. 저 박 형사한테 20억 갖다 주라는 말에 확 돌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20억도 1억만 딱 놓고 19억은 가짜로 준 거요. 근데 내가 19억을 챙기면서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5천원까지 챙겼어요. 다이아 5천원까지? 네. 그 다이아 5천원이 어디서 났는지도 나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어디서 났는지 얘기해 주세요. 그 땅 처분하려고 온 거예요. 땅 1조짜리. 그 땅 처분하고 5천억 스위스 계좌로 넘겨버리고 5천억 다이아 사버리고. 사버리고. 그거요. 그거요. 예전에 벌어들인 건 4조였고 1조는 부동산에 넣었단 말이에요. 3조가 있는데 이건 반푹 잘라가지고 김 팀장, 장 회장. 김 팀장 거는 양 회사가 가져가 버렸고 우리는 1.5조가 남았는데 또 거기서 연비언 네트워크에서 벌어든 게 한 1조거든요. 그러면 이게 총 2조 5천억 플러스 부동산으로 가지고 있는 돈이 1조. 3조 5천억인데 5천억을 다이아를 샀으니까 우리가 지금 3조가 있는. 3조가 어딨지? 어딨어? 3조 어딨어요?
아니 왜 이렇게 비싼 걸 많이 샀어?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어? 비싼 걸 왜 이렇게 많이 산 거야? 누구? 호화로운 생활을 한 거지 뭐. 양형사. 서명이 다른 게 하나 있어. 다 양인데 이건 형이야. 양형사. 어? 이거 하나만 들어보고. 서명 다른 거 하나 있어. 여기 뭐야? 찾아봐. 영수증 중에. 어? 에르마스 지갑만 다른데? 서명이? 그러니까. 그 양형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일단 본인이 지금 의심하는 범인 지금 김 팀장이 거의 지금 한 80% 90% 이상 됐습니다 지금 아 80% 장비가 아직 조금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요? 지금 범행 도구로 쓰여지는 걸 아주 기가 막히게 찾았습니다 지금 뭐냐면 김 팀장이 쓰던 그 이거 있죠 청진기 이렇게 하면은 누가 봐도 이 공업 파킹 쪽을 손을 잡을 수밖에 없어. 김동포 얼굴이 지읒? 김동포 얼굴이 저기 딱 보니까 딱 거울이 있더라고 거기. 그러니까 뒤에서 목이 졸렸을 적에 분명히 뒤에 있는 사람을 볼 수 있단 말이야. 그래 앉아서 이렇게 목을 딱 졸리는데 거울로 본 거지. 범인을 알려주는 문자였다라고 친다면 김동포가 정말 김동포일까라는 생각도 들어. 살해가 되는 순간과 우리가 발견했던 모습까지의 사이에 있는 거를 한번 추리를 해봅시다. 목이 졸랐어요. 그리고 굳이 3분 거리에 있는 곳으로 가방에다 내서 또 끌고 왔어. 자, 범인이 왜 가방을 여기까지 끌고 왔을까요? 근데 하필 저 전단지 밑이라니까. 이유가 있어. 장영창 수배 전단 밑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수사 전단지 그럼... 밑에 있고 장영창이 성형 수술을 했다는 서류까지 저 가방 안에 있었어요.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제발 장영창이 죽은 거를 발견해달라는 거. 장영창 쩐다 네트워크 사건이 수사가 종결돼야 돼. 아하. 장영창이 죽은 걸로. 아하, 그러니까. 그래야지 자기가 오늘... 새로운 삶을. 그렇지. 새로운 사기극을 시작할 수 있는 사람 바로 장비서님. 아니야 난 지금 확실해. 아니 이게 그러면은 장비서일 경우에는 뭘로 죽겠어요? 아, 도구가 더 중요하지 너무... 않아. 도구가 중요한 게 아니야. 왜냐면 도구로 치면은 김동포 아저씨도. 자 봐봐 장비서는 저기에 계속 드나들었던 사람이야. 내통하면서. 아 있었어. 핸드폰 줄 하나 여기 넣고 있는 건 1도 아니야. 아니 그리고 아, 마지막 장 회장이요. 네. 죽기 전에. 네. 김동포 얼굴이 지읒. 근데 그 문자 수신 내용은 다 있었어요. 그 문자 수신은 장비서한테 있었잖아. 장비서한테 있었잖아요. 장비서가 다 받은 문자던데 쓰고 있었던 문자가. 김동포 얼굴로 하자. 잠깐만. 아니요. 이거는 2월 21일이요. 2월달이고. 2월달. 없어 없어 없어. 그래도 없어요. 그 문자가 보내진 데는 없어 지금. 2월달입니다, 2월달. 김동포 얼굴로 하자. 만나서 그거고. 3개월 전입니다. 아니, 근데 뒤에서 누군가가 졸랐다면은 졸랐는데 저 유리를 통해서 혹은 이렇게 뒤를 봐서 얼굴이 만약에 봤어. 누군가의 얼굴이 보였어. 그럼 그 보인 사람... 저는 지금 지혜 장비서 얘기하려고 그런 건데, 지금? 약간 이게 만약에 지금 그 상태로라면은 다잉 메시지 그 지읒이 오케이 다잉 메시지라고 그래 다잉 메시지 아닌 것 같아 그냥 나 다잉 메시지는 아니야 얼굴이 그냥 마음에 안 들었던 것 아니, 같아 아니 김동포 얼굴이 뭘 쓰다가 그냥 죽은 거야 아 그냥 김동포 거울 보다가 아씨 야 김동포 얼굴 이거 그냥 그거야 그러다가 죽은 거야 자 여러분 모두를 감쪽같이 속인 범인은 하 누구야 바로 양형사 여러분이 놓친 단서는 바로 페이퍼 컴퍼니 그다음에 사인 사인이 그 이거는 형이야 형 그러니까 이거 사인 아 아까 영수증에 서명이 달랐었잖아 서명이 다른 게 하나 있어 양형사 서명 다른 거 하나 뭐. 있어 여기 뭐야 그때 제가 정말 타이밍 좋게 탐정님이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가면서 찾아봐요. 괜히 쿨한 척. 그때 요거 기억나세요? 네.
이거 뭘 것 같아요? 휴대전화 배터리? 네. 휴대전화. 이게 뭐? 배터리가 하나 틀, 이 핸드폰이 틀리더라고요. 이게. 나 지금. 아, 이게 단자가 다르겠지. 달라. 아, 이것만 다르네. 아, 이것만 다르네. 아, 이것만 다르네. 그럼 이걸로 죽인 게 맞잖아. 맞아요. 그래서 어쩐지 내가 이걸로 죽일 수 있다니까 어떻게 이걸로 죽이냐고 막 썽을 내더라고. 나 깜짝 놀랐었어. 아유. 아, 원래 여기서 쓰는 게 아니네. 그러니까 저 핸드폰이 양형사 거라는 거지? 양형사가 비선이었던 거야? 어, 큰 그림을 에이? 그리셨다. 양형사가 사기꾼 살인 사건, 사건의 전말. 2007년 경찰학교 졸업 후 형사가 된 양형사.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요? 안 되죠. 이대로 보내실 거예요? 3년 후인 2015년. 아, 이런데 뭐 하는 거냐고. 나랑 일 한번 해볼래? 만에 이제 당진으로 도망가게 돼.
어, 나도 태안으로 갈게. 그렇게 양 형사는 완전 범죄를 꿈꿨다.